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1경기 서울 부강약품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대결입니다. 먼저 이국 속기 대국의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포항 포스코캠텍 팀의 에이스 김채영 선수가 서울 부강약품의 문도원 선수를 꺾으면서 일단 기분 좋은 선승을 거두었고요. 네. 하지만 이 서울 부강약품 팀의 에이스 최정 선수가 등판을 하기 때문에 이 조혜연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많은 팬분들이 3국의 내용을 가장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대국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최정 선수는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한국 랭킹 1위의 여자 선수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세계 바둑 여자 1위를 넘보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 대한민국의 여자 바둑 권력이라고 본다면 이제 과거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던 선수가 바로 이 조혜연 선수이고 네. 과거 이 선수가 박지은 선수와 함께 한국 여자 바둑계의 쌍두마차로서 계속해서 이 루이나이웨이 구단의 아성을 두들겼던 선수입니다. 네, 역시 3국은 속기 대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조혜연 선수의 흑번, 최정 선수의 백번입니다. 네, 조혜연 선수의 이 한국 기원에 들어가서 프로필을 보면요. 아예 뭐 2003년부터 2004년 한국 뭐 여자 바둑을 석권 이렇게 타이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누가 뭐래도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세계 여자 바둑계에서 뭐 절대적인 1인자를 유지하던 시절인데요. 네. 뭐 그 시절에 이 조혜연 선수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지은 선수가 함께 그 아성을 넘보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여자 바둑의 발전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혜연 선수 같은 선배들의 끊임없는 정상 노크 그리고 남자 기사들 사이에서 이 분투가 없었다면 지금의 최정 선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한국 여자 바둑계의 계보를 쭉 잇는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국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대결은 뭐 그런 수식어를 떠나서 일단 기풍만으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최정 선수도 누가 뭐래도 여전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남자 인류 선수들을 상대로도 뭐 수익기에서 물러서질 않는 모습, 이제 그런 당찬 모습이 최정 선수의 이 장기라고 한다면 네. 조혜연 선수의 그 한창 이 정상권을 노크하던 시절도 비슷했습니다. 그 어떤 기사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투지와 그리고 전투력을 보유한 선수가 바로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아주 뜨거운 바둑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여자 바둑 랭킹에서는 최정 선수가 1위, 그리고 조혜연 선수가 7위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7위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한국 여자 바둑에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층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그 여자 바둑계에는 현재 세계 여자 바둑 1인자라고 불리우는 선수는 냉정하게 봐서 위징 선수이긴 합니다만 대신에 이제 허리층을 본다면 한국 쪽이 훨씬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바둑계와 조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한국 여자 바둑의 현실입니다. 네. 최정 선수와 조혜연 선수 사이에 오유진, 김혜민, 박지연, 박지은, 오정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여자 상위 랭커로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이미 세계 무대에서도 좀 승리 맛을 많이 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 한국 여자 바둑계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정 선수의 이 초반 포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양걸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걸침을 맞으면 상당히 좀 답답하던데요. 보통은 여기를 걸칠 때 손을 빼고 상대에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가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측을 보면 지금 정석이죠. 백은 그냥 정석대로 흘러갔고 흑은 이 양걸침을 통해서 먼저 화점에 있던 백도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식으로 본다면 백의 불만인데요. 근데 최정 선수는 항상 이런 포석이 나왔을 때 갈라치고 걸치면 여기를 역으로 걸쳐갑니다. 그런 모습을 뭐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전매 특허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 포석이 괜찮다고 보는 거죠? 나쁘지 일단 이 포석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좀 익숙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양걸침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최정 선수 특유의 어떤 포석 감각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프로 바둑계를 초토화시켰던 이 알파고도 네. 양걸침을 굉장히 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네요. 네, 양걸침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최정 선수가 알파고보다도 훨씬 오래됐어요. 확실히 그럼 일리가 있는 수법이겠네요. 네. 그 알파고의 수법을 봐도 뭐 예를 든다면 흑돌이 우상기 쪽에 지금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냥 이곳에 돌 하나만 있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를 걸쳤을 때 알파고가 100번으로 몇 번이고 여기 날일자를 걸쳤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도 아닌 날일자 걸침은 사실 다음을 두기가 한 칸보다는 조금 못한 면이 있어서 프로들이 꺼리던 수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일자로 걸쳐서 그냥 태연하게 이 양걸침을 허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알파고도 전혀 양걸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파고의 수법들은 뭐 속을 알 수가 없는 수법들이라서요. 그 최정 선수가 그런 알파고의 수법을 보면서 좀 흐뭇했을 수도 있겠어요. 저건 내가 원조인데 나한테 배운 거 아니야 싶었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3-3 들어가는 것은 옛날 정석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죠. 이 정석은 과거에 뭐 80년대 일본 바둑계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에는 아주 많이 사용되던 그런 정석이지만 최근에는 그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일류 기사들이 이 정석 선택하는 것은 최근 한 10년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쪽을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백은 과거에는 끼었다면 최근에는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호구치는 경우가 많죠. 아, 네. 오늘도 붙여가네요. 네. 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약간은 졸린 듯한 표정으로 착수를 하는 저 최정 선수 특유의 대국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네, 있고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조혜연 선수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바둑에 집중하는 저 모습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던 조혜연 선수의 모습입니다. 최정 선수는 유리하나 불리하나 저 모습에서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실 최근에는 워낙 또 대국 태도가 좋아서요. 뭐 그런 면이 있고 과거에는 좀 상대의 표정을 통해서 이제 형세를 읽으려는 선수들이 그래도 있었다면 네. 최근에 그런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관전자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조금 뭐 제스처가 있으면은 대국을 보는 재미가 더해질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좀 좋아하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볼거리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대국한 태도에 있어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않는 것이 승부사로서 좋은 태도죠. 예전에는 이런 점을 역으로 좀 이용하는 수법도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그것을 수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뭐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걸 전략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네, 품행이 나쁘다고 해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네, 다시 바둑으로 돌아와서 최정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호구를 치지 않고 여기 꽉 있는 수를 선택을 했죠. 네, 그리고 이쪽을 두는 수. 이 수는 뭐 아주 생소한 수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백돌이 이곳에 한칸욕궁에 돌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있는 수를 두고 돌이 없을 때에는 호구치는 수를 많이 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쪽에 돌이 없을 때에도 있는 수를 자주 선택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가깝게는 이민배였나요? 그 양신으로 불리우는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바둑 초반에서도 저런 비슷한 형태가 등장을 했었고요. 조현 선수가 마늘모를 둔 것도 아주 좋은 행마입니다. 일단 최정 선수가 여기를 이었다는 것은 여기를 다가서는 것과 백이 이쪽 다가서서 양쪽 중에 한 곳은 먼저 성공을 가하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서 조현 선수도 그냥 단순하게 두 칸으로 모양을 잡는 것은 항상 백이 여기 붙이는 것이 권리가 되어서 다가올 때 흑의 행마가 조금은 구겨집니다.
그래서 백의 단점을 좀 노리면서 이 좌측 흑돌의 응원군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마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신의 바둑에서도 이쪽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뛰고, 네, 실전 단칸 뛰네요. 그 다음에 흑이 이곳을 받으면, 이곳이나 이쪽을 받으면 이제 그때 협공가는 이런 작전을 들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초반에 조혜연 선수의 시간 사용이 굉장히 많죠. 네, 이제 곧 초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신중하게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조현 선수가 딱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쪽을 받을 텐데 이렇게 받을지 약간 아래로 받을지. 흑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떤가요? 안정성 면에서는 이수가 고저 장단을 맞춘다고 해야 할까요? 백의 침입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면은 있는데, 그래도 돌이 중앙으로 향하는 것이 나중에 전투를 대비해서는 득이 되겠죠. 근데 이제 높게 갔을 때에는 다음 침입이 통렬한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런 논나지 한 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8, 정말 많네요. 손 빼는 수는 약간 의외네요. 하변이 분명 신경이 좀 쓰일 텐데 말이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양신의 바둑을 봐서 저의 선입견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흑이 이쪽 부분을 두고 이제 백이 이쪽을 다가서는 진행이었거든요. 물론 주변 배석 상황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제 최정 선수가 이쪽을 다가서겠죠. 뭐 이렇게 다가설지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할지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만, 일단 물론 이 부분도 좋지만 이 부분 굉장히 통렬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신중합니다. 최정 선수가 평소에 엄청 장구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가 예측했던 것도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다면 조현 선수가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변을 둔다면 이곳이나 이곳이나 이곳 중에 하나죠. 다른 것은 그렇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세 개여도요.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수나 이수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수도 다음에 이쪽을 덮어 씌우는 것과 이쪽 덮어 씌우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선택하네요. 네. 맛보기를 보는 거죠. 압박은 조금 덜하지만 약간 유연한 느낌을 주는 그런 수법이죠. 네, 지금까지 최정 선수와 조혜연 선수는 네 번의 만남이 있었죠. 30초. 하나. 네, 하지만 네 번의 대국 중에서 승리는 다섯, 최정 선수가 좀 더 많이 가져갔어요. 네, 지금 3대 1로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있는데요.
그래도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1승 1패씩 가져갔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갈라섰습니다. 네, 1국 장고대국이죠. 서울 부강약품의 송용의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강다정 선수 맞죠. 대국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바둑은 우변 쪽에 네. 강다정 선수가 송용의 선수의 백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네, 지금 방금 전에 송용의 선수의 착점으로 인해서 패가 되었고요. 그 패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이 그쪽에 있는 백 대마를 놓친다면 좀 좌변에서 중앙으로 돌아간 백집을 감당할 수가 없죠. 네. 상당하네요. 네. 6, 7, 굉장한 패가 났고 객관적인 예측에서는 송룡의 선수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 예측이 있었는데 일단 이바둑은 지금 한눈에 봐서는 어느 쪽이 승리를 가져갈지 예측이 조금 안 되네요. 네. 그만큼 최후의 승부처이자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우변의 패가 관건이라는 거죠? 네. 이 송룡의 선수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 선수가 현재 중국 여자 랭킹 6위의 선수입니다. 남녀 통합 랭킹에서는 153위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조선족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좀 주목을 한국에서 받았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또 놀랐던 점이 오늘 대국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송용희 선수가 대국장에 앉아 있더라고요. 네. 또 이 선수가 세계 대회에 출전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미 2008년 7년쯤에 이 선수가 그 중국 여자 대표팀의 기대주로서 이미 여자 세계 대회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험이 긴 선수인데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국 여자 바둑 리그는 오늘이 첫 출전입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하고 또 대국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위쟁 선수를 대신해서 가장 적임자로 불렸던 선수가 바로 송용희 선수죠. 또 이 선수가 이 부강약품 팀에 권효진 감독과 인연이 있죠. 권효진 감독이 이 선수 어릴 때 직접 가르쳤던 그 인연이 있고요. 그런 만큼 송용희 선수가 조금은 생소한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좀 쉽게 적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네. 또 워낙 세계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과 많이 겨뤄봤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크게 우여곡절을 겪을 선수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강다정 선수는 현재 한국 여자 랭킹은 22위의 선수입니다. 사실 랭킹으로만 보면 약간 낮은데 이 선수가 기풍이 한 방이 있거든요. 그 묵직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또 이 선수는 아마 바둑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초상위 랭커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입단이 조금 늦었다고는 하지만 경험은 풍부한 선수입니다. 네, 지금 패를 하는 과정에서 송룡의 선수도 다음 패감은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해소를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해소를 하고 그 개가를 따져보든지 아니면 저곳을 받고 그게 패를 따낼 때 뭐 백 대마를 살리는 패감을 쓰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적당한 패감을 찾아내는 그 길을 선택을 할지 일단 이 바둑은 저희가 꾸준하게 이 흐름을 보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 패가 너무나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패감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그곳 뭐 크다는 판단이었고요. 지금 이쪽이 당장 이곳에 10집에 20집에 한눈에 봐도 30집은 훌쩍 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받고 나서 여기서 다음 패감인데요. 다음에 백이 어딜 둬도 흑이 해소를 한다고 본다면 지금 이쪽은 전부 흑집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럼 백은 이제 패감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초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따거나 혹은 이제 여기를 잡는 이런 부분이 있죠. 네. 네, 이렇게 한다면 이곳의 백집 전체와 이곳의 흑집 전체 그 구도로 맞지만. 갈 확률이 하나, 있네요. 둘, 이 정도 큰 집이라면 네, 개가를 하면서 다섯,
초기를 보내겠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의 수가 이 폐가암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30초. 하나 한 번 더 백은 폐가암이 있고 네. 혹은 네. 폐가암이랄 곳이 많진 않아요. 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나요? 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제가 봤던 바둑 중에는 쌍방 집이 굉장히 아, 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는데요. 그렇게 어, 가네요. 네, 해소했습니다. 네, 지금 이 곳이 도대체 몇 집입니까? 지금 한눈에 개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어보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서로 100집 정도는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너무 집이 커서 제가 세고도 네.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제가 여기까지 셌을 때 지금 117 정도 보였거든요. 거기에 이곳에 집 있잖아요. 너무 커서 다시 한번 세봐야겠습니다. 일단 상당해 보입니다, 정말. 네, 이제 좌성기는 100이 잡아가면서 30초. 또 거대한 100집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3, 4, 5, 6, 7, 8, 9, 10 네 번 남았습니다. 네, 거의 117. 혹시 뭐 저곳이 통한다면 130집은 나겠네요. 지금 일단 붙이는 수 통하는 집까지는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이곳을 막으면 하나, 네. 둘, 느는 셋, 것은 단수를 쳐서 넷, 다섯. 여기서 어떤 수법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 아, 여기서 이쪽 붙이고 패로 들어갑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이런 수법을 노리는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무난하게 갔다고 쳤을 때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러고 그냥 끊어요. 지금 중앙 쪽을 좀 노리고 있는 거네요. 아, 중앙에도 맛이 좀 있나요?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렇게 단수 쳐서 따낼 때 이렇게 두면 이제 살았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잡으면 단수 치고 이쪽을 받을 때 이으면 끊어도 이제 이쪽 돌파가 마지막.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30초. 하나, 둘, 네, 그럴듯한 수를 넷, 두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단수 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개가부터 해보겠습니다. 흑은 130여 집이 나는 형태인데요. 네, 100집은 사석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110집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서면 송영우 선수도 30초. 지기 때문에 하나, 일단 버틴 겁니다. 3, 4, 사석이 오히려 강다정 선수가 하나 많은 듯해 마지막.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사석은 일곱, 양쪽 모두 다섯 개씩 여덟. 따내서 사석이 같고요. 아, 네. 그렇다면 지금 상변이 흑돌이 살아나는 순간에는 네, 이 바둑은 강다정 선수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3국 최정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3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강다정 선수가 송영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일단 팀의 승리를 확정을 짓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또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 있잖아요. 네, 뭐 팀의 승패를 떠나서 그리고 물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네. 30초. 하나. 네,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됐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가 최정 선수 이 중앙 쪽으로 한 칸 뛰어 올라가는 것까지 지켜봤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한 칸을 뛰니까 같이 이쪽을 한 칸을 뛰었고요. 최정 선수가 평소에도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기풍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역시 개막전이라 그런지 좀 더 의욕 넘친 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을 들어가자 조현 선수가 하나 교환을 세트고 하나 이쪽을 둘, 두었습니다. 셋.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넷, 붙였죠. 다섯, 여섯, 지금 일곱, 두 대국자의 수법이 조금 신기하다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정 선수가 여기를 붙인 것은 뜻이 분명 있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곳은 이곳이었죠. 이곳을 넘어가서 이 흑돌을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것을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조현 선수의 노림은 여기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가는 것은 찌르고 끊어서 이건 흑이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조현 선수가 노리던 수가 바로 이 날일자입니다. 30초. 여기를 두면 하나, 여기 날일자를 가서 둘, 계속 셋, 차단하면 있고 넷, 다섯, 여기를 쭉 돌파해버리고 여섯, 일곱, 여덟, 위쪽으로 받으면 아홉.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정 선수가 먼저 이제 그것을 알고 하변을 붙여서 비틀어 간 겁니다. 그 이쪽 부근의 흙의 뒷맛을 통해서 날일자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길 넘어가겠다는 것이 최정 선수의 생각이고 거기에 조현 선수가 지금 치받는 다시 한 번의 반발을 보여주면서 지금 두 선수의 수익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초읽기 1회 사용을 했죠. 조현 선수는 초읽기 3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한눈에 봐선 하변 쪽을 일단은 백이 이제 넘어가는 수가 일감인데 좀 더 뒤에 수순까지 수읽기를 해보고 있는 최정 선수이고요. 조현 선수의 한 방도 하나, 굉장히 무섭거든요. 둘, 셋. 어떤 수가 있어서 좀 뜸을 들였을까요? 글쎄요. 방금 전에 백의 선택은 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뒤에 수읽기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일곡이 끝이 났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형세를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강다정 선수의 승리는 확실해 보였고요. 네. 역시 이 바둑 승무희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흑 불개승입니다. 네, 강다정 선수가 정말 개막전부터 아주 큰 역할을 해내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강다정 선수가 사실 팀 내 입지가 주전이 아주 확실하게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은 아닌데 개막전부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대팀의 기대를 받았던 중국의 승룡의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2017년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승룡의 선수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풍부한 선수이지만 아직은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좀 적응이 덜 된 모습을 보였고 포스코캠텍팀의 승리를 확정을 짓네요. 네, 1라운드 1경기 승리는 포항 포스코캠텍이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또 정규리그에서는 단 1승 차이로 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30초. 여자 바둑리그뿐만이 아니라 셋, 한국 바둑리그,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이 다섯, 참가하는 여섯, 바둑리그를 통해서도 단순하게 그 팀의 승패가 아니라 개인 승수 하나 차이로 마지막 포스트 시즌 이 문턱에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 여러 차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등을 생각해 본다면 뭐 어느 한 방 허투루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서 몇 판을 두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1승, 1승이 정말 귀중합니다. 뭐 그런 의미를 다 떠나서도 사실 최정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매치업은 굉장히 30초. 흥미롭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일단 이쪽을 하나 치받은 것은 결국 조현 선수의 뜻이 다섯, 드러났습니다. 여섯, 임시 방편으로 일, 여기 들여다보는 여덟, 수를 없애고 아홉, 여기를 틀어막기 위해서 조현 선수가 치받았던 거고요. 치받고 막으니까
어차피 이제 귀의 주인은 흙이 되었는데 최정 선수가 그쪽에서 뭔가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호구쳐 갑니다. 지금 당장 뭐 백돌을 살려서 흙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쪽 붙인다든지 이런 활용을 통해서 이제 득을 좀 보기 위해 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설마 여기도 폐 형태인가요? 지금은 흙이 단수 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수를 친다면 이렇게 돼서 폐 형태가 나는데 이제 흙은 받는다면 내려서야죠. 가만히 내려서도 지금 안쪽에서 백이 사는 형태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괜히 꽃놀이 폐를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오늘 열. 이 개막전이 시작되기 전에 각 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그렇네요. 이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서울 북강약품팀이 첫 대결부터 일단 패점을 안고 시작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원래 포항 포스코캠프 팀이 약팀은 아니었어요. 강팀이죠. 지난해 정규리그 2등 팀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 북강약품팀에서 초반 30초, 연승을 하나, 그것도 3대 0 승리를 둘, 거듭 이어나가면서 기세를 넷, 올리는 데 있어서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원투펀치와 더불어서 그 팀에 김신영 선수가 있었다면 강다정 선수가 마치 포스코캠프에게는 나도 있다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강다정 선수의 올해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현 선수도 역시 반발을 하죠. 제가 아는 조현 선수도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는 스타일이 30초,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그래서 이 대국을 셋.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이쪽을 내려서서 받을 확률이 높긴 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교환이 득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네, 결국 내려섰습니다. 네. 조현 선수는 여전히 이제 백이 이쪽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쪽 돌파와 이쪽 연결이 맞보기가 되어서 백이 곤란합니다. 최정 선수가 그쪽에서 모양을 잡는다면 30초. 결국 이렇게 두고 둘, 이쪽을 받을 때 셋, 이제 흙이 이 부분을 지키는 넷, 그런 식의 다섯,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 그쪽에 아홉, 그냥 가만히 열, 놔두더라도 흙이 딱히 건드릴 곳은 없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이곳을 한 칸 뛴다든지 젖힌다든지 이 부분을 갈 확률도 높고요. 일단 중앙 쪽을 가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예전에 이 조혜연 선수와 대국할 때 지금의 최정 선수와 대국할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 어떤 느낌이셨나요? 일단 셋, 상대가 누구든 넷, 일단 자신의 기품으로 다섯, 그리고 여섯, 자신의 전투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느낌이 비슷합니다. 최정 선수와도 시합에서 대국을 치러봤고 조혜연 선수와도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대국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뭔가 색깔이 비슷한 느낌을 분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최고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런 면도 있겠죠. 특히 여자 바둑계 1인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가는 제목이라고 두 선수 모두 30초,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거든요. 하나, 둘, 그렇기 셋, 때문에 그 남자 넷, 기사들에게 다섯, 뒤처지지 않기 여섯, 위해서 이제 강렬한 기풍이 형성이 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눅들지 않는 어떤 강한 파이터 정신 이런 부분에서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초반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네. 지금 조현 선수가 또 한 번의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 반발은 여기를 끊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이쪽을 끊는 것은 뭐 흙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이쪽의 단수와 이쪽에 있는 이 모든 선수 교환을 통해서 이 나와 끊는 단점을 없애고 백돌을 두텁게 한 후에 흑돌에 이제 공격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삼국 속기대국입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혜연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포항 포스코캠텍과 서울 부강약품의 1라운드 1경기 3국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행은 역시 조현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이쪽 저쪽 다 이 활용을 당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진행을 피했고요. 실제로 그 진행대로 갔다면 조현 선수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었는데 당장은 일단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두 점을 제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은 흙이 끊어도 사실상 끊는 게 아니죠. 뭐 끊어서 백돌을 잡을 수 있다면 모를까. 오히려 끊었기 때문에 백에게 이곳 저침수를 허용하면서 네, 알토랑 같은 집을 내주고 흙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제압하는 순간 이 백의 약점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 쪽으로 여덟. 나가야죠. 아, 그곳부터 시작을 합니까? 지금 그 교환은 백의 단점을 노리고 있지만 흙도 단점이 노출되는 단점이 확실한 그런 자리거든요. 원래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곳에 찌르는 수법이 원래는 흙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미리 있는 그런 결과니까 이것은 약간 위험한 그런 교환이기도 합니다. 30초. 계속 나오겠다라는 하나, 뜻인가요? 둘, 셋, 넷. 다섯. 아, 이러고 지키네요. 아, 계속 찜찜해서 그냥 받아둔 걸까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것과 이제는 이쪽 끊는 것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나와서 끊었을 때 30초. 하나, 이젠 받아야 되고 둘, 흙이 먼저 젖혀 셋, 이을 수 있는 형태이긴 넷,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아, 손 뺐어요. 일단 이곳 약점을 지켰고요. 그렇다면 조현 선수가 노리던 것은 이제 이쪽 돌파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도 자세가 괜찮죠. 자연스럽게 돌파하면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데 좀 더 수익기를 해야 할 부분은 이제 틀어 막았을 때입니다. 막으면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백이 찔러 들어왔을 때 지금 조현 선수는 여기를 내려서서 흙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은 아슬아슬하지만 백이 흙돌을 몰아칠 수 없네요. 그렇다면 하변의 백돌이 가둬집니다. 셋, 백도 위험할 넷, 것 같은데요. 다섯. 그런데 막았습니다. 백도 사발에 있어서는 좀 보탬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냥 여기를 젖혀도 어느 정도 안녕을 갖출 수 있고 이제 이쪽 끼우는 수가 또 안녕 갖추는 데 맥점이 되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흙 전체가 끊어지니까 이런 곳을 노리면서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래도 자칫 셋, 위험할 넷, 수 있는 진행은 다섯, 보통 피하지 않나요? 여섯, 네, 일단 뭐 조현 선수도 안 끊을 수가 없죠. 이제 와서 뒤로 후퇴하는 것은 뭐 그전에 계획이 전부 악수로 변하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내친 걸음이고
여기서 최정 선수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젖혀서 이쪽을 살리고 하변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흙이 중앙을 끊기에는 이 부분의 흙돌이 30초. 못 살아있으니까 이 약점은 약점대로 놔두고 역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백의 생각일지 5, 모르겠습니다. 6, 7, 8 아니네요.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현 선수가 넘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를 늘어서 넘어가는 방법과 막고 이렇게 한 칸을 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하더라도 귀 쪽의 뒷맛은 고약합니다. 아, 막아놓고 한 칸 뛰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을 노릴 타이밍이 없다는 것이 흑의 아쉬움이죠. 여기를 끊으면 언뜻 보면 이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가 되어서 백이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돌려치고 여기를 끊는 순간에 잡혔던 백돌이 살아나면서 흑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흑이 이쪽을 둬야 한다면 뭐 최정 선수가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었을 때 이때 이 아래쪽 백돌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지금 현재 상황의 유불리를 말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또 최정 선수가 선택을 한 변화도이기 때문에 왠지 또 믿음이 가는 구석도 있습니다. 네, 변화가 너무 어렵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조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한 요소는 분명 있죠. 백도를 가두긴 했습니다만 잡지 못하면 일단 흑의 명백한 실패이고요. 또 하나는 이 귀 쪽에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사는 과정에서 백도일이 이 정도 왔을 때 과연 이 수가 선수인지 아니면 후수인지 지금 정확한 수읽기가 아니라 한 수 삐끗한 순간 흑돌이 오히려 다 잡힐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아주 정확한 수읽기가 요구되는 장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최정 선수가 여기까지는 찝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역으로 당하게 되면 이 단점도 있지만 이쪽을 끊고 나서 쭉 밀어가거나 뭐 이쪽 단점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찝고 나서 그다음에 이곳의 생사에 있어서 어떤 수법이 있을지를 봐야 합니다. 30초. 하나, 최소한 여기 둘, 있는 것은 선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이을 때 타협이면 또 누가 좋을지 봐야 될 게 많네요. 네. 그래도 일단 흙이 다 잡았기 때문에 한눈에 봐서는 이 세 점을 백 잡더라도 여기만 잡을 수 있다면 흙이 성공입니다. 제가 이제 이쪽 선수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백이 날일자를 두고 찝었을 때 30초, 다음에 이쪽 하나, 끼우는 것을 봐서 둘,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맛이 고약하거든요. 그런데 흑이 다섯, 여기를 준다면 재차 여섯, 이제 여기를 찌르는 그리고. 수가 생겨서 이때 백돌 교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는 백이 기분이 좋았지만 조현 선수가 꾹 참은 이유가 이 상황에서 백이 난국을 타게 하는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과연 넷, 최정 선수가 다섯, 어떤 비책을 갖고 있을지.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당장 이 백도를 살리는 승부로 간다면 여기를 늘거나 날일자로 둬서 이 끼우는 수와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그 수익기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어서 타협인데 흐름상 이어서 타협하는 것은 흑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리는 쪽이네요. 네, 과감하긴 한데 글쎄요. 덩치가 그래도 좀 큰 편 아닌가요? 네, 많이 크죠. 정말 이렇게 버리는 건가요? 이렇게 틀어 막아서 제압을 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 이상의 뭔가를 하면 여섯, 하변 쪽의 일곱, 뒷맛이 여덟. 아, 네. 그 수가 냉정합니다. 깔끔하게 네. 잡아 두었습니다. 네, 이건 최정 선수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막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 늘어간 수는 그곳을 30초, 하나, 두지 않았다고 둘, 해서 우변 쪽에 뭐 엄청난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하변 쪽에 수익기를 한 끝에 당장 사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실정 같은 선택을 했을 테지만 네, 그래도 이 선택은 좀 납득이 되질 않네요. 예를 든다면 차라리 이 수로 먼저 여기를 끼워서 그때 이제 흙이 뒤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잇고 받을 때 30초 날일자를 하나, 통해서 둘, 이렇게 찝어갔다면 넷, 아까 말씀드린 다섯, 이쪽 호구 치는 여섯, 쪽은 당하게 되지만 일곱, 그때 하변을 여덟, 살리고 네. 대차 귀를 살리고 좀 열더라도 차라리 그 수법보다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하변 쪽 실리가 상당하고 이 백을 잡음으로 해서 귀의 뒷맛, 이 흙돌 전체의 생사 모두 완벽해졌습니다. 별 맛이 없게 정리가 돼서요. 네. 그 점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스코캠테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30, 지금 김채영, 강다정 선수의 승리에 이어서 지금 조혜연 선수도 한국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로부터 초반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이 포항 포스코캠텍 팀이 이 바뀐 선수들 포함해서 가장 호흡이 좋아 보여요, 일단은요. 네. 마치 뭐 다른 팀의 호흡을 보진 못했지만 오늘 보여준 포스코캠텍 팀 전력이 상당하고 이 팀이 만약 오늘 30초, 이대로 하나, 계속 강력한 둘, 모습만 보여준 채 넷, 오늘 대국을 마무리 짓게 된다면 다섯, 더욱더 무서운 여섯, 것은 사실 이 팀에는 일곱, 중국의 리어 선수가 아직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후보 선수로 리어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요. 네. 지금 리어 선수가 중국 여자 랭킹 3위의 선수이고 흔히 최근 한 3, 4년간은 중국 여자 바둑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위징, 왕천싱, 리어, 루이나이웨이 4천왕입니다. 확실히 올해 좀 무서운 팀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 자리도 아프죠? 네, 최정 선수는 뭐 두터움을 활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장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이 집으로의 불리함을 두터움을 통한 어떤 추격이 있을지
그걸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최종 선수가 또 이 중반이 좀 무서운 선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국한 두 선수는 모두 중반 둘, 전투력이 장기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조혜연 선수도 지금 여자 바둑리그를 뛰는 선수 중에는 굉장히 고참 쪽에 속하는 선수라서 뭐 과거를 잘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선수의 어린 시절도 뭐 최정 선수만큼이나 화려했죠. 그리고 프로 입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아주 예전에 그 저와는 한 살 차이인데요. 30초. 예전에 네. 이제 저희 또래들 뭐 황소 삼총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위로는 이세돌 구단도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전국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그 황소 삼총사가 전국대에서 활약하던 그 당시에는 최철환 선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네. 그 최철환 선수가 전국 어린이 중에 가장 강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그에 맞설 수 있는 여자 기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조혜연 선수였어요. 정말 대단한 신동이었네요. 네. 또 어렸을 때 그 조혜연 선수를 보고 무슨 여자가 봐도 이렇게 잘 떠? 좀 죄송한 뭐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을 심어준 이가 바로 이 조혜연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여류 기사가 남자 기사와 또 대등하게 대국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 바둑을 배우는 여자들이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이 조혜연 선수와 쌍두마차를 이루던 여섯, 한국 여자바둑계의 투톱이 박지은 선수인데 박지은 선수는 제가 그 어린이 대회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시무시한 선수였죠. 네네. 박지은 선수는 그보다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중학생 시절에 남녀 통합연구생에서 1조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대단한 이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혜연 선수는 또 워낙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바둑에 집중하지 하나, 못해서 둘, 어떤 네, 기대만큼의 네, 성과를 이루지 못한 면도 다섯,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섯, 일곱.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도 2000년대 초반에 당시의 신예 강자들이 좀 두기 가장 껄끄러워하던 여자 기사가 조혜연 선수였고 그것은 이 선수의 실력도 있지만 바로 강인한 중반 전투력도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그렇고 조혜연 선수도 그렇고 중반 수익기 그리고 강하게 맞서는 그런 점, 기세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바둑의 중반 이후의 싸움,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하나, 싸움이 둘,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최정 선수가 세력을 비축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정 선수의 특징을 바둑의 특징을 꼽으라면 일단 두터움과 중앙지향적인 감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들이 약간 두텁게 모양을 형성하면서 상변 쪽에 있는 흙 한 점을 압박하고 있고 조혜연 선수도 지금 흐름에서는 저 한 점을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이곳에서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네, 슬슬 시동을 둘, 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움직이죠. 조혜연 선수 입장에서는 백의 두터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흙 두 점이 백돌 양쪽을 양분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자, 어느덧 두 선수 모두 출기 2회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둘, 셋. 네, 다섯. 네, 지금 저수는 일단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흙의 활로는 열어주지만 좌측에 있는 백돌부터 좀 안정을 시키고 나서 이제 몰아가겠다는 생각인데요. 조혜연 선수 입장에서도 중앙 쪽으로 나갈 수 있다면 뭐 크게 불리함은 없습니다. 집으로는 확실히 흙이 앞서고 있고 결국은 상변 전투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30초, 집계 계산을 하나, 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곳이 두텀을 일곱, 조금 쳐준다면 22집 정도고 32, 33, 40, 44집
네, 백집은 44집입니다. 흙은 이쪽이 39집이고요.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그러면 이제 이쪽까지 친다면 덤이 약간 안 빠지죠? 30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백이 한두 집 앞서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이쪽에 구침이 있어서 일단 단단한 실리로 조금 앞서는 듯한 형국을 띄고 있고 대신에 이제 최정 선수는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 흙돌을 몰아칠 수만 있다면 그 후에 뭐 백이 여기를 벌린다거나 발전성은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변이 좀 크게 들어간 듯 했는데 막상 또 흐름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네. 제 생각에는 조혜연 선수가 하나, 이 교환을 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셋, 있었나 싶긴 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왜냐하면 여덟. 저곳을 놔두고 흙이 이런 곳을 두었다고 해도 당장 최정 선수가 여기를 두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았고 또 여차하면 흙은 이쪽을 붙여서 이쪽을 밀고 이 부분을 더욱더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뒷맛도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너무 이제 상대를 코너로 몰다 보니까 자신의 돌도 약해졌고 이 교환은 좀 득이 없어 보입니다. 흙돌들을 몰아가는데요. 네. 30초, 두 선수 모두 하나, 치열하게 두면서 둘, 그 전투적인 셋, 장점을 넷,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섯, 지금 여섯, 저런 점에서 좀 서로의 일곱, 생각이 많이 여덟, 다르죠. 조혜연 선수는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뭐 성향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좀 버티는 유의 바둑에 능하고요. 최정 선수는 두텀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바둑에 능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전투에 있어서 세분화시킨다면 그 자신의 세분화된 장점을 가지고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아, 일단은 두 점을 돌보네요. 네, 지금은 뭐 서로 열붐도 있고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행만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죠. 일단 뭐 여기를 밀어가는 것까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 수도 어떻게 보면 조현 선수의 특유의 그 버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 흙돌은 어차피 잡히지 않는 돌이고 이쪽을 두었다가 최정 선수가 어느 순간에 지금 집으로 변신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현 선수가 아예 그냥 자신의 집은 확실하게 박아두고 나서 지금 타겟 쪽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실리로는 조현 선수가 앞서 나갔겠죠? 네. 그래도 결국은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곳에서 누가 좀 더 두텁고 유리한 전투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지금 이쪽 부근 전체를 제외한 채 흙이 한두 집 정도 분리했었잖아요. 덤을 제하고요. 30초, 그렇다면 하나, 이제 이곳에서 한 15집 가까운 셋, 그 모양이 되었는데 넷, 백이 다섯, 두 텀을 여섯, 바탕으로 여기를 일곱, 벌려도 아까 여덟, 제가 센 곳에서 거의 15집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도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아주 팽팽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변을 잡았을 땐 조현 선수가 조금 앞선 듯 보였고요.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수가 원인인 것 같은데 좀 더 바둑이 30초, 지금 복잡해지고 하나, 있죠. 둘. 30초. 하나, 둘, 셋,
조혜연 선수도 일단 나갈 수 있는 만큼 중앙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다른 곳에 크게 열붐이 없기 때문에 중앙을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백진영을 깎는 것과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면서 중앙 백모양을 깎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집으로 앞서는 것이 지금 조혜연 선수가 가장 좋은 패턴이고요. 네. 최정 선수는 저 흑도를 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할 그 발판을 마련하고 나서 우변을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패턴이 30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확실히 흙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수록 이 중앙 백진영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느낌은 아니죠. 지금도 집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랭킹으로도 최정 선수가 앞서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정 선수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는 기품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도 굉장히 강렬한 공격과 유연한 공격이 있잖아요. 근데 최정 선수는 그것에 있어서는 좀 스승 유창혁 구단을 닮은 것 같아요. 과거에 유창혁 구단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때에도 뭐 가토 마사오 구단의 그런 대마킬러 같은 그런 습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유연하게 상대를 옥죄해서 그 공격을 통해 집으로 이기는 그런 방식의 공격을 즐겨했는데 최정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닮았습니다. 아, 네. 저 치고 이어가자 우변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네. 서로 계속해서 찜찜함을 남겨둔 채 30초 향하네요. 하나, 최정 선수 둘, 입장에서도 셋, 방금 전에는 넷, 너무 몰아치다가 다섯, 혹시나 여섯, 흑이 선수로 살게 일곱, 되면 여길 두 칸 벌리는 여덟, 순간 집으로는 끝입니다. 아, 네. 그런 것을 조금 염려했고요. 그리고 이곳은 흑이 먼저 둬도 과연 백 약점을 제대로 찔러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혜연 선수도 당장 그곳을 급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먼저 공격을 가도 좀 어려운 자리네요. 네, 지금은 이제 백이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온 흑도를 공격해도 그렇고 지금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조혜연 선수가 이곳에 넷, 있는 백돌의 약점 넷, 이쪽 부근이라던가 다섯, 이쪽을 쭉 나와서 여섯, 끊는 것이라던가 뭐 그런 쪽을 노리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장면입니다. 흑이 대마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쪽 부침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잡히거나 할 돌은 아니고요. 단지 그냥 이쪽을 붙이는 것은 좀 묘미가 없죠. 조혜연 선수 입장에서도 30초, 뭔가 이 부분을 계속 좀 더 이득을 보고 둘, 나서 이제 사는 흐름을 넷, 찾기 위해서 다섯, 시선은 중앙 여섯, 쪽을 향했던 것 일곱, 같은데요. 여덟, 네. 돌이 그래도 이 정도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타개가 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렇게 뒤로 늘 수밖에 없다면 중앙 쪽에 이제 흑의 삶에 있어서 한 집을 확보하는 것도 확실해졌고 더더욱 조혜연 선수가 상변을 두어서 좀 느슨하게 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어느 방법으로 살아가나요? 지금 차라리 둔다면 일단 이런 곳을 젖혀서 좀 응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받으면 이쪽을 나간다든지 이곳이 집어서 한 집을 내는 하나, 것을 확보함과 동시에 둘, 이 부분의 백 모양을 계속 깨 들어가는 넷, 수법이니까 다섯, 그 여섯, 부분을 두고 싶은 일곱,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여덟. 네, 방금 전에 찌른 교환은 약간 당장 끊지 않는다면 약간 아까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현 선수가 좀 더 확실한 그런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장 끊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이쪽을 단수를 치고 여기를 넣는다면 이 두 점을 살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게다가 이쪽을 셋, 움직이다 보면 또 이 흙이 열버질 수도 다섯, 있기 때문에 여섯, 당장 끊는 것은 좀 무리 같아 보이네요. 그보단 조현 선수의 생각은 지금 여기 두는 것을 확보해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인 순간 최소한 잡히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백 모양에 좀 타격을 주기 위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생각이 제가 아까 이쪽을 젖힌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네. 백 진영을 깨되 너무 이제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지도 않고 자신의 돌도 어느 정도 안정을 30초, 취하면서 하나, 중앙으로 깨고 둘, 싶기 때문에 이제 저는 셋, 이런 수가 일감이었는데요. 넷, 다섯, 역시 조현 선수는 여섯, 이런 것과 마찬가지고 일곱, 아까 말씀드린 여덟, 조현 선수의 기풍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조현 선수의 좀 버티는 그런 중반력에 대해서 최정 선수가 계속 선이 굵은 그런 공격으로 일관하다가 네. 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지금 급소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제는 중앙 흑돌들이 살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앞선 흐름을 보면 하나, 조현 선수가 둘, 셋, 저는 뭐 이 교환이 옳다고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섯, 일단 실리로 넷, 조금이라도 득을 보면서 자신의 그 위험은 뭐 아랑곳하지 않았고 여기를 지킨 수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이쪽에서 약간의 그 삶을 확보한 후에 여기를 다시 붙이는 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대마를 방치하고 좀 속된 말로 상대를 긁었죠. 그래서 최정 선수도 지금은 좀 공격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좀 예측이 안 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흙 사활도 사활이지만 백도 아직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서요. 네. 일단 최정 선수가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최정 선수 역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1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